구약성경 이사야 49장 구약성경 1028페이지를 찾으시고 찾기 어려운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로 13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48장이라고 그랬나요? 49장, 죄송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 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소리 맞추시고 소리를 좀 내시고 발음을 정확하게 읽으시면서 함께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일터 생업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세워져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결단과 다짐들이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쁜 날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왜 기쁜 날이냐? 기쁜 날이라는 의미가 뭐냐? 한번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택한 나라, 백성, 민족인 이스라엘이 많은 죄를 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그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셔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장차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다 끌려갈 거다.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와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중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포로된 자들에게 다시 해방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예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영적 기업도 다시 상속받게 해 주신다.
그런 약속의 예언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귀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내용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내용이 무엇을 암시하냐면 이런 해방과 회복에 대한 약속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죄의 종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때 바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해드렸거든요. 자, 한번 저하고 같이 스크린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며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서 뭇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다 자세히 보시면 앞으로 좀 올려주실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 그때가 되면 구원하신다. 그때가 되면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은혜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때가 언젠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의 때가 있고 은혜의 때가 있는데 그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다리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에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의 지금 신앙의 상태도 한번 잘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나?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믿음 잘못된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믿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오히려 좋은 믿음이라고,
바른 기도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막 하나님을 졸라대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이다. 그렇게 해서 받아내고야 많은 것을 응답이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다.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인내력이 없잖아요. 참지 못해요. 참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속전속결. 세상이 모든 게 다 빨라지고 스피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속전속결. 기다리질 못해요. 식당에 가서도 기다리질 못해요. 그냥 빠르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좋은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기다림이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는요, 자연스럽게 기다림의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 기다림의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내 뜻대로만 되기를 바라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약 2700년 전이죠. 대략.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는 아직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700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700년 동안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야, 저거 사기 맞았다. 저 사람 예언한 거 틀렸다. 왜? 내가 평생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가요? 그건 기다림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관련해서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 뭐냐? 기다림의 믿음이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되면요,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감옥의 죄수들도 자유인이 될 거다. 또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은 밝은 곳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먹을 것이, 먹거리가 풍성한 초장이 예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 다음에 9절에서 약속하시는 말씀인데요.
또 이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는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라 하고 말하겠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을 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이 먹을 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그 여러분이 지금은 그냥 소리로만 듣고 글로만 봐서 그렇지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정말 소망하고 소원하는 게 뭘까요? 가장 목마르게 기다리는 날이 언제일까요? 자유를 얻는 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포로들에게 가장 큰 소망과 기쁜 날이 언제일까요? 자유를 얻는 날이에요. 그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이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몰라요. 당연한 것으로 알거든요.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기쁨이 바로 그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복을 이미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쁘세요? 그렇게 사는 게 기쁘세요? 별로 당연하지. 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이걸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고가 있어요. 뭐가 매몰 사고가 나서 기적적으로 그 어둠 지하의 깊은 곳에 갇혀 있다가 구조되는 사람들. 그렇죠? 아주 미라클 같은 기적과 같은 이런 일들이 가끔 뉴스를 통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들이 바라던 것은 그들이 유일한 소망은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이제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밝음 속에 사니까 그걸 모르는데 이게 가장 기쁜 것이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얻고 난 이후의 삶,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끔 물어봐요. 야,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 또 어저께도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같은 동에 사는 아이를 이렇게 봤는데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벌써 고등학생인가 됐다 그래. 야 대학 어느 대학 뭘 생각하니? 아직 못 정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뭔가 기대는 하지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근데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요.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아, 나는 나중에 뭐가 될까? 아, 무엇을 할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왜 불안하냐 하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평안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음의 기쁨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기쁨을 넘어서 이후의 모든 생활까지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 이게 바로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가서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면 감사가 터져나와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찬양하게 돼 있어요. 얼굴이 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은혜, 지금이 은혜의 날로 구원의 날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과 걱정, 근심에 짓눌려 살아요. 아무리 여러분 경제가 성장하면 뭐합니까? 먹고 살 일이 풍성해지면 뭐합니까?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여러분 가방을 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좋은 차 타면 뭐합니까? 행복하지 않는데, 기쁘지 않는데,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려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님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올해 93세시고 지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계시다 이제 회복실 지금 계시 병원에 계신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버님 인생 스토리가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왔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아버님 기도를 좀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 북한에서 태어났었어요. 19살이던 때에 6.25 전쟁 1950년 6.25 전쟁이 터졌고요. 저희 북한에 계신 제가 한 번도 얼굴을 뵙지 못했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은 일찍이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19살 되던 때에 정치 보입을 끌려갑니다. 이유는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신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불운소족, 반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신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너 아우디 탄광으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군대 가라. 그렇게 해서 인민군으로 6.25 전쟁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9살 나이에 부모와 형제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신 거죠. 아버지의 그 자서전적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일본 말을 잘하셨고 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군대 들어가자마자 지금으로 하면 주임 상사 계급인데 특무장 계급을 달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무장 계급을 달고 그해 50년 9월에 이제 인천 월미도까지 내려오십니다. 인민군으로 그리고 그 월미도에서 방공호를 파고 주둔하고 있었는데. 함포 사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됐다는 것도 모르고 며칠 동안 쏟아붓는 함포 사격 속에서 수많은 인민군들이 죽습니다. 거기서 아버지는 구사 일생을 하시죠. 그때 며칠 동안 담요를 뒤집어 쓰면서
이렇게 외마디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며칠 동안 이 기도만 반복해서 했다는 겁니다. 한표사 기계 끝나고 그 방공호에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그 유엔군들이 투항하라고 하는 방송을 이제 시작하게 됐을 때 백기를 들고 투항해서 유엔군에게 포로가 됩니다. 인민군 포로. 그리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게 되는데 북한을 지지하지 않는 포로들을 따로 구별해서 방공포로라고 불러요. 아버님은 방공포로로 3년 동안 이 포로 수용소에서 죄수와 같이 갇혀서 수용소 생활을 하셨습니다. 휴전이 되어질 때에 포로 교환이 되어지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아버지는 포기하십니다. 3년 뒤가 되니까 그 당시 나이가 22살이셨을 텐데 일가 친척이 있고 부모 형제가 있는 그리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일명식도 없는 대한민국에 있다면 않겠다고 결단을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방공호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살려만 주시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공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1953년 6월 18일 날 목요일인데 이승만 대통령의 단독 결단으로 비밀리에 방공포로 27,389명을 석방하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명령으로 인해서 아버님은 대한민국 땅의 자유인의 몸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 때문에 그래요. 목요일 날 그 새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도 죽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유인의 몸이 되고 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크리스찬 친구들 3명과 함께 처음 맞는 주일이 됐답니다. 아마 전라도 땅 어디쯤 됐을 것 같은 가까운 처음 보이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예배가 이미 시작됐더랍니다. 아버님은 친구들과 함께 그 목사님에게 쪽지를 써서 강단에 올렸는데 저희들은 방공포로로 자유인이 된 사람들인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날 부른 찬송이 485장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한 분이 풍금을 치고 그렇게 함께 세 분이 이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요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포로에서 자유를 얻고 감사함에 부른 그 마음 고백이 그대로 전해지는 가사더라고요. 이 찬송의 가사는 나의 죄를 씻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한 삶이 아닌 평안한 마음으로 이 복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본분으로 삼겠다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렴에서는 기쁜 날 기쁜 날을 노래하면서 늘 깨워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아버지로 돌아가서 22살 청년 아버지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찬송하기를 원하는데 285장 제가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반주해 주세요. 볼륨 좀 올려주세요. 주의 말씀 받은 것
주소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3절 같이 할게요.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편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아 또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저는 기쁜 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이미 기쁨을 얻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마음껏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기쁨의 열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잠깐 두 눈을 감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문제도 있고 답답한 마음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초조한 것도 있고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을 우리는 이미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기쁜 날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마음껏 누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이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결단을 가지고 나갑니다. 더 큰 기쁨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함을 누리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인데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을 한 번 더 찬송하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우리 다 일어나셔서 봉헌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건 참 예쁘고